포항시가 지역경제 침체를 타개하기 위해 범시민 대책본부를 꾸렸습니다. 경영계와 노동계는 물론 학계와 시민들로 구성된 대책본부는 소비 촉진과 투자 활력,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 방안을 찾기로 했습니다. 김기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 지역 금융기관과 기업, 대학교, 경제, 노동, 시민단체 등 46개 기관단체가 포항시 경제 살리기 범시민 대책본부를 꾸려 각계의 역량을 결집시키기로 했습니다. 시장과 상위회장이 공동본부장을 맡고 기업 투자와 일자리, 신산업 발굴을 담당할 3개 대책반과 소비 촉진을 활성화하기 위한 읍면동 추진위원회로 구성됐습니다. 포항시는 올해 경제정책의 단계별 과제도 선정해 공사 발주 시 지역업체의 80% 이상의 일감을 주고 포항사랑 상품권 발행과 야시장 조성, 관광객 700만 명 유치를 달성하기로 했습니다. 또 중장기 대책으로 경쟁력 있는 기업 유치와 블루밸리, 영일만 산단 투자, 도시 재생, 북방경제 활성화에 힘쓰기로 했습니다. 생활 경제가 어려울수록 지역 생산, 지역 소비가 중요합니다. 우리 지역 산을 먼저 우선해서 사자 하는 운동을 조금만 한다 그런다면은 이제 아주 티끌이지만은 앞으로 점점 커 나갈 수 있는 지산 지소에 대한 어떤 교두보를 마련하지 할 수 있지 않을까. 대책 본부는 정기 회의를 통해 활동 방향을 구체화하고 평가해 실질적인 효과를 내겠다며 시민들의 소비 활동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경제는 심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같이 어려운 경제 난국을 타개해 나가기 위해서 모든 경제 주체들이 우리 지역 내 소비를 늘려나가고 지난해 크고 작은 소비 촉진과 투자 유치 대책 발표는 많았지만 이렇다 할 성과는 없었습니다. 관 주도의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이번만큼은 실질적인 효과를 내야 하겠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